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쁜가요? 예쁘죠? 네.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반짝거리죠? 굉장히 윤기도 많이 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라이트하면서 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웨이브 파마에도 이렇게 컬을 윤기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염색을 하잖아요. 그 컬러를 굉장히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한테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 추천합니다.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디톡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시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O 에너지 있죠. O 에너지하고 C 에너지로 해서 제가 이렇게 디톡을 하고 있습니다. 총 타임은 1시간 뒀어요. 네, 이러고 나와서 제가 아이롱하고 또 염색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아이롱펌도 하시고 또 염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요즘은 제가 OC 제조기 있죠. OC 제조기에서 O 에너지와 C 에너지로 해서 디톡을, 이렇게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을 1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젖어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C2, 피카의 C2, 건강모 펌제예요. 거기다 아쿠아 프로틴 A 두 펌프를 넣어서 지금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네, 원터치로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모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건강한 편에 속하지만 염색을 많이 하시고, 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글자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손상이 있어요. 그런데 자, 디톡을 해서 제가 우리 피카의 건강모 펌제로 원터치로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연화는요, 10분만 볼 거예요. 10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길게 뜨시고요. 잡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네, 피카의 아이롱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얘가 22mm인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22mm로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수분 조절하시고요. 글러브가 중앙에 오시면 연예인 덮개로, 네, 덮개 아이롱이죠. 딱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빼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예, 머리, 예, 빗을 이렇게 딱 대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와인딩. 자, 22mm를 가지고 제가 큰 볼륨을 그냥 아이롱을 할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덮개 아이롱을 반대로 했잖아요. 네. 와인딩 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뿌리 살리실 때 하신 게, 뿌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어때요? 예쁘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호입니다. 자, 보시면 딱 잡으신 다음에 글러브가 가운데 오면 연예인 덮개를 딱 집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네, 약간 뜨거운 것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빼지 마시고 그냥 바로 와인딩. 네. 자, 빗다고 아이롱하고 딱 붙이신 다음에 윤기 많이 올라오죠? 자, 네. 하나, 글러브 안쪽으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빼시면 돼요. 굉장히 길죠? 이 머리 스타일에서는 요 세 개가 그냥 포인트예요. 네, 나머지들은 그냥 제가 볼륨에 찍게 쓰룩쓰룩 해도 되지만, 또 한번 그냥 아이롱 가지고, 네, 요 세 개만 제가 강조를 한 거고, 나머지는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자, 폴리 분사할게요. 여기서는 덮개가 필요가 없고, 그냥 쓰룩쓰룩 와인딩 하시면 돼요. 22mm입니다. 네. 자, 잡으신 다음에 그냥, 그냥 볼륨 펌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냥 뭐랄까 웨이브를 강한 웨이브가 아니라 그냥 크게 뿌리만, 예, 살 수 있을 정도로만 합니다. 자, 네 번째 판넬 끝났어요. 자,
다섯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22mm예요. 22mm를 가지고, 네, 자, 보시면, 그냥 여기서, 예, 한 반 바퀴도 아닌 것 같아요. 한 3분의 2바퀴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해서 끝났어요. 가볍게 하고, 바로 염색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저희 고객님, 흰머리하고, 지금 흰머리가 50%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5.2여 있죠. 올렌시아에 5.25에다가 0.2를 10% 넣었어요. 0.2를 10% 넣고, 산화제는 지금 6%로 해서 1:1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예, 뿌리 염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타임은 45분 줄 거예요. 45분 후에, 또 좋은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시는 분은요, 우리 범스쌤입니다. 범스쌤하고 해서 오늘 또 멋진 작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어때요? C에너지하고 O에너지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예, 우리가 펌하고 염색을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쁜가요? 예쁘죠? 예,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반짝거리죠? 굉장히 윤기도 많이 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라이트하면서 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웨이브 파마에도 이렇게 컬을 윤기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염색을 하잖아요. 그 컬러를 굉장히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한테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 추천합니다.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